실제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의 대표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은 오히려 초반에는 증가해요. 2세 계획 중인데 약을 복용했다고 2세 성별에 문제가 있을까요? 남성 호르몬 억제, 성별 영향 없습니다. 이게 뭐 탈모약 먹는다고 딸이 나온다던가 아들이 나온다던가 하는 건 보고된 바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죠. 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그런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의 대표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은 오히려 초반에는 증가해요. 남성 호르몬의 대표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물질로 바뀌고 이 바뀐 물질이 탈모를 일으키는 건데 요거를 못 만들게 만드는 게 탈모약이거든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 요걸로 가는 길을 막으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해요. 일시적으로 결국은 좀 균형점을 찾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2세 성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